안녕하세요. 저는 웰뱅 피닉스 소속 한지승 선수입니다.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께서 당구장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미래에 뭘 해야겠다 하는 뚜렷한 목표가 없었는데 아버지께서 당구 선수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셔서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. 일단 제가 공으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뭔가 당구 선수라고 해가지고 그때 어린 나이에 좀 TV에 나오는 모습이 이제 턱시도 입고 나비 넥타이 하고 경기를 하는 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멋있어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. 뭐 처음에 나갔을 때는 긴장이 많이 돼가지고 평상시 하던 것보다 더 못했던 기억이 있어요. 아무것도 못하고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. 일단 다른 선수들보다는 자신감이 좀 넘치는 것 같고요. 그냥 단순히 젊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경기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기본기에 충실하자. 제가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은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파악해 보면은 기본 배치를 못 쳐서 지는 경우가 대다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기본기를 많이 연습하는 스타일입니다. 기본적인 스트로크부터 기본 배치들, 쉬운 배치들을 많이 연습하는 편이에요. 그래도 3뱅크를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더 잘 치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5세트나 6세트는 경기의 승패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부담감이 크잖아요. 요즘에 잘 못하고 있는데 실력도 중요한데 멘탈에 도움이 되는 책들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보면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. 승리하는 습관? 그 책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항상 시합 때 갖고 다닙니다. 제가 공으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야구 선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제가 그 공을 원하는 곳에다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투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. PBA 관계자분이 다음 시즌부터 팀리그가 생기는데 그 팀의 팀 구성에 제가 있다고 일단 팀리그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너무 기뻤고요. 쿠드롱 선수랑 같은 팀이라는 걸 알게 됐을 때는 믿겨지지 않았어요. 왜냐면 제가 당구를 알고 나서부터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선수랑 같이 경기를 할 생각을 하니까 심장이 뛰었습니다. 제가 그때 당시에 개인 투어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젊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고 뽑아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일단 저희 팀은 2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어서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고 있고요. 예를 들면 한 선수가 경기에서 잘 못하면 다른 선수들이 그 선수의 목까지 잘 해주는 게 저희 팀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. 다른 선수들이 잘 해줄 것 같아서 자신 있습니다. 너무 먼 미래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일단 제가 군대를 가야 돼서 빠르면은 내후년에 갈 것 같아요. 군대 가기 전에 개인 투어에서 우승을 해보고 싶고요. 그리고 또 이번 시즌에는 팀리그 우승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인 것 같아요. 앞으로 이제 개인 투어에서도 좋은 성적을 많이 내서 꾸준하게 성적을 낸다. 꾸준한 경기력을 선보인다. 이런 꾸준한 선수다.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. 저희 웰뱅 피닉스 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